안녕하세요. 편집 다 했어요. 안 PD님, 보여주면 안 돼요? 피디님. 네. 피디님. 네. 피디님. 무조건 돼요. 차요, 차요.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요즘 광고가 약간 좀 약간 재미 없으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차별성을 둬야 사람들이 광고를. 뭐 추워? 아니. 뭐가 추워? 하나도 안 추운데. 너 공연 때도 이러고 해야 돼. 일단 올라가죠. 네, 일단 지금 회의 잡혔으니까 올라가시죠. 그 편집 다 했죠? 편집 3개 다. 아니, 갖고 오기는 했어요. 빨리 회의하러 가자. 안녕하세요. 그냥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안건, 네, 맞아요. 회의 안건이라고 하나? 뭐야, 근데? 마케팅. 그러니까 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광고를 만들었거든요. 진짜 근데 한번. 빨리 보고 싶어. 보고 얘기해보자. 모두 손머리 위로 Master Life Everybody put your hands up Master Life 즐길 사람 모두 와봐 다 나와 언제야? 12월 22일 어디야? 홍대 왓챠홀 몇 시야? 저녁 7시 Fuck that shit Let's get it 완전 뉴스 같다 이거 약간 뮤직뱅크 느낌 나는 뮤직뱅크? 뮤직뱅크 통 힙합 공연의 그런 광고는 아니지만 네.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샤워할 때 머릿속에 로크송 같은 거네? 그치? 피디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찬 씨가 참여를 했어요. 하나부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 해볼 단계 하나부터 열까지 해볼까? 일단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것도 좋네요. 홍보야 죄송합니다. 마스터 라이프 공연 홍보를 늦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알죠, 알죠. 마스터 라이프 공 많이 들었습니다. 멋있는 게스트 가오가이 키친 디스트 리듬 파워 그리고 익명의 게스트까지 굉장한 게스트들을 이제야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멋있는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 홍대 왓챠홀 저녁 7시부터 티켓가 55,000원. 이게 약간 시선을 뺏으면서 그러니까 공연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약간 똑똑하게 사람은 하루에 200가지 광고를 본다. 다 1%만 기억에 남는다더라. 그치? 이게 기억에 안 남아. 기억에 많이 남긴 해. 그치? 이게 기억에 안 남아.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이 아이들이 관객들이 환호해주는 느낌을 알까요? 55,000원만 기부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 넣어야 케이스? 아니 이런 식으로 약간 동정심 유발해가지고 아하 네 그런 네. 느낌으로 셋 중에 고르라면 못 고를 것 같아. 못 고를 것 같네요. 세 개 다 쓰는 게 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 뭐 의견을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출신이니까 어? 광고홍보학과예요? 지리죠?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신나는 공연 홍보인데 마지막 영상 항상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럼 1번 아니면 2번? 2번은 너무 그 중국 게임 광고를 좀 그럼 1번? 1번은 자막에 그 가운데 정렬이 안 맞... 그니까 1, 2, 3번 중에 뭐 아 졸라 뒤지겠네. 중앙대 나왔다면서 왜 말을 제대로 그러니까 말을 좀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졸려 죽어요 저 진짜. 열심히 준비해. 아, 별로예요. 그냥 솔직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좆 같으면 좆 같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냥 좆 같다고 얘기해도 돼요. 네? 사람 면전에 따르고 어떻게 좋았습니다. 좋죠? 좋았는데 좀 더 최선을 다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 좀 더 완벽하게? 좀 더 완벽하게 뭔가 살짝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TV 광고로 내보내는 건 어때요? 죄송한데 진짜 중요한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회의하는데 전화 받으러 가고 회사 꼴 잘 돌아가네요. 중앙대 나오면 뭐해? 기분이 안 되는데 이래서 내가 대학을 안 가. 지금 급하게 연락을 왔는데 매니저분들한테 광고 협업 뭔 광고야 또 와! 당분간 지금 협업은 좀 어렵다고 말을 약간 뭐 누군데요? 저기 현대백화점이기는 한데 네?
안 하신다. 아니 너가 왜 잠깐 왜? 아 공연 회 아니 아니 현대백화점이 그러니까 맨스티한테 광고를 받고 맡기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요? 같이 네 굿즈도 제작해서 어? 맨스티어 굿즈를 피아 측에다가 판매하는 그런 거를 광고를 맡기고 싶다고 했다고요? 네네네 12월 네 중순쯤을 희망한다. 그럼 공연을 취소하고 그걸 할까요? 뭐라? 페이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방법 생각해. 아 야 이거 진짜 지렁이야 야! 오! 진짜?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 맞죠? 거기서 떼먹는 거 없어야 돼요. 일단 공연 홍보 영상 회의 먼저 끝내고 아 그럼 별로죠? 저거 별로죠? 버리고 금장이 형이 하는 대로 하자. 진짜 현대적인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거 같아. 두 분은 빠지시고 그러니까 금장님이랑 우찬님이랑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는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우리는 뭐 가면 되죠. 아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